산업 분석은 주식 투자의 기본 AI 산업 분석과 전망, 우리는 AI 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선 궁금합니다. AI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놀라운 기술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로봇의 발전, 의료 진단 및 치료, 언어 번역, AI 기반의 예술 창작 등의 새로운 분야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고 자율주행에 엄청난 주도권을 잡고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FSD, Full Self-Driving V2가 나와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다. 과거에 불과 2022년, 23년에 테슬라는 엄청 망신당한 경험도 있다. 자율주행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는 비판도 들었었다. 2024년의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와 경제 변화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함께 AI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 안전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AI 기술이 발전할 것입니다. 로봇 분야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똑똑하고 유연한 로봇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과의 협업이나 상호작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나 노인 돌봄 분야에서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봇 기능 자체도 손, 손가락, 걸어다니는 기능, 들어올리는 무게 증가 등 각 분야별로 엄청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비전 분야, 눈 분야도 중요하며 부각되는 분야입니다. 우선 기업체를 소개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기업입니다. 애플 잉크,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제품을 생산합니다. 당연히 모바일 폰도 생산합니다. 구글, 알파벳 잉크,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검색 엔진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합니다. 검색 분야 1위입니다. Amazon.com, 인키이오 미국의 전자 상거래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Amazon 웹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Microsoft Corporation,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Tesla Inc, 미국의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회사로 전기 자동차와 태양 전지 및 에너지 저장 제품을 제공합니다. 여러 자회사가 있습니다. 투자한 기업도 무척 많습니다. SpaceX,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으로 우주 비행 및 우주 비행체 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Palantir Technologies, 미국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정부 및 기업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obinhood, 미국의 금융 기술 기업으로 주식,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 금융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Stripe, 미국의 온라인 결제 처리 기업으로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결제 처리 및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정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OpenAI, Google, Google AI, DeepMind, Facebook, Facebook AI Research, IBM, IBM Watson, Microsoft, Microsoft AI, Amazon, Amazon AI, Apple, NVIDIA, Intel, Salesforce, Adobe, Oracle, Baidu, Tencent, Alibaba, Samsung Electronics, Huawei, Uber, Lyft,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AI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구분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IBM, 엔비디아, 메타, 오라클은 물론 중국의 바이두와 알리바바도 AI 거인 자이언츠 범주에 포함했다.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클라우드 제공업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AI와 클라우드는 찰떡궁합이다. 대형 언어 모델 LLM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어렵다. 또 현재 AI를 통해 거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클라우드라 해당 기업들도 AI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AI 개척가 파이오니어스와 AI 비전가 미셔너리스는 구분으로 한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IT 쪽 언론 잡지에서 한 내용입니다. 오픈 AI와 인플렉션 AI 등 LLM 스타트업과 데이터 이쿠, 스노우플레이크 등 데이터 전문 기업, 심지어 어도비와 같은 전문 도구 업체까지 혼재된 개척가 그룹을 AI를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발명하고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집단으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혼합돼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2009-2013년 사이 설립, 현재의 과대광고 훨씬 이전부터 데이터나 AI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개척자들이 혼합적인 접근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면 비정아들은 좀 더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빠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 AI 라이벌로 꼽히는 엔트로픽과 코히어는 물론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인 어댑트와 AI 휴먼 분야 대표인 신디시아, 동영상 생성, AI 리더 런웨이 등 주요 스타트업이 여기에 포함됐다. 진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 분야를 설명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AI 분야의 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강화학습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1.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깊은 학습, Deep Learning, 모델의 개선, 더 나은 효율성, 정확성, 일반화를 위해 깊은 신경망 구조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연합학습, Federated Learning,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분산된 데이터에서 모델을 학습하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막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기법의 혁신,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 및 접근 방식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2.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언어 모델의 발전. 대용량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중요합니다. 그 상황인지, Contextual Understanding, 자연어 이하의 시스템이 문맥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중 언어 처리, Multilingual Processing, 다양한 언어 간의 변역, 이해의 생성을 위한 모델 및 기술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3.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시각적 인식 기술의 개선, 객체 인식, 분할, 검출 등의 작업에 대한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중요합니다. 3D 비전 및 공간 인식, 실제 환경에서의 3D 객체 인식 및 공간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및 로봇 응용,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차량 및 로봇 시스템의 인식 및 결정 기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중요합니다. 4.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탐색 및 활용의 균형, 탐험과 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강화, 학습, 에이전트의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고차원 및 연속적인 도메인에서의 학습, 고차원 공간 및 연속적인 도메인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적용, 로봇 제어, 게임 플레이, 금융 트레이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강화 학습의 활용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 분야는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관련된 기업이 많이 창업되었고 나스닥에 상장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는 작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으로 다른 주식시장과는 약간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 및 성장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적 요건, 최소 주가가 일정 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나스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재는 보통 1이론 이상이 요구됩니다.
시가총액, 기업의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십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2. 재무적 요건, 매출액,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스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수백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이익, 기업의 순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수백만 달러 이상의 순이익이 요구됩니다. 성장률, 성장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는 나스닥에서는 과거의 성장률 및 예상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선호합니다. 3. 기술적 요건, 기술 혁신. 나스닥은 기술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혁신이 있는 기업들이 상장 요건에서 우위를 가집니다. 특허 및 기술 자산, 기업의 기술 자산 및 특허 포트폴리오도 고려됩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적 우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외에도 각종 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나스닥은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상장 요건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도 나스닥을 향해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생성 AI 글로벌 시장, 4년 뒤 196조에 달해 현재 10배 이상 급성장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언론의 2024년에는 더 확대해 설명한다. 모든 직업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좋은 직장 직업이라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된다. 사실 의사도 오히려 의료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생성 인공지능 AI 시장이 4년 뒤에는 현재 10배 이상인 196조 원에 달한다는 예측이 등장했다.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 CAGR은 무려 86.1%로 예상됐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27년 세계 생성 AI 시장 규모가 1,521억 달러, 약 19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시장 규모 예측하는 방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매우 크게 성장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예측은 자동차 수요를 예측할 때도 기본적인 가정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예측 변수가 틀리게 된다. 기본적인 가정이란 인구 증가, 소득 증가, 경제 성장률 등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이에 따르면 생성 AI는 ChatGPT 등장으로 본격 비즈니스화, 2023년 149억 달러, 약 19조 원의 시장을 형성했다. 내년에는 더 가속화, 시장 규모가 2.7배에 달하는 4단금 1억 달러, 약 5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어 2025년 686억 달러, 약 89조 원, 2026년 128억 달러, 약 114.5조 원을 거쳐 2027년에는 1억 달러, 약 196조 원으로 성장한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의 전문가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2023년 IT 역풍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비즈니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생성 AI 탐색을 가속했다 라며 2024년에는 기업이 관련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는 목표로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함에 따라 모든 곳에서 AI로의 전환이 중요한 구축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은 생성 AI를 통해 고객 및 직원 생산성 활용 사례를 구축, 결국 수익과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는 투자로 옮겨간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IDC는 기업이 초기 실험을 거쳐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과 자체 데이터 학습을 통한 대형 언어 모델 LLM 구축 단계에 진입하고 이를 모든 비즈니스 활동의 엣지까지 확장하는 등 광범위한 채택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생성 AI 투자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조직은 AI 도입과 이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며 특히 IT 산업은 훨씬 더
크고 빠른 전환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거의 모든 회사가 생성 AI를 채택,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또 기존 클라우드 전환이나 디지털 전환의 개념은 앞으로는 AI 전환 이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성 AI 초반 시장 급성장은 하드웨어와 서비스형 인프라 IISC, 시스템 인프라 소프트웨어 SIS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끌 것으로 봤다. 그러나 생성 AI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2023년이 2027년 동안 99.9%의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 인프라 분야를 점차 추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포함한 생성 AI 서비스의 성장률도 75%로 인프라 지출과 흡사한 규모로 따라붙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전체 AI 글로벌 시장 중 생성 AI는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7년에는 29%로 비중이 3배 가깝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글로벌 AI 및 자동화 시장 조사에 능통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생성 AI는 기존 AI 솔루션에 대한 투자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전통 AI와 생성 AI 간의 시너지 효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다 라고 말했다. 또 전통적인 AI와 생성 AI 창의성을 결합하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하면 파괴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진화하는 과제에 적응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AI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언론에서도 분석의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 중 미국 연구자를 소개해봅니다. 미국에서 AI 연구 분야에서 유명하고 업적 있는 연구자 중 몇 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현재 주요 AI 연구를 이끌고 있으며 미래에는 해당 분야의 발전과 응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얀 르쿠슨 소속 페이스북 AI 리서치 페어 뉴욕대학교 NYU 업적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개발과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의 기여로 유명합니다. 현재는 딥러닝의 선구자로서 자연 어처리 및 시각 인식 분야에서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래 분야, 더 나은 딥러닝 알고리즘의 개발과 이를 적용한 실제 응용 분야의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Jeffrey Hinton 소속 Google Brain 토론토 대학교 University of Toronto 업적 역전파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며 딥러닝 및 신경망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입니다.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강화 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했습니다. 미래 분야, 더 나은 딥러닝 알고리즘 및 인간 뇌의 작동 원리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의 발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3. Fei-Fei Li, Basog, Stanford University, AI for All 업적,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셋인 이미지넷을 활용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이미지 인식 및 이해 분야에서의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AI 윤리와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분야, AI의 공공 이용 및 윤리적 책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인간 중심의 AI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or Andrew Ng, Sosog, Stanford University, Deeplearning.ai, Landing AI, 업적, 온라인 강의 Machine Learning 및 Deep Learning Specialization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AI 교육을 확대한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산업 적용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래 분야, AI 교육 및 인공지능의 산업 적용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혁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AI 분야에서 현재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미래에도 AI 기술의 발전과 응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에는 AI 분야를 연구하는 다수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AI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몇몇 대학과 주요 교수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정보를 최근 것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만은 인터넷 기반으로 소개합니다. 1. 스탠퍼드 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주요 교수진 Feifei Li, Image Insig Mik Ihai, AI Unri Andrew Engs, Deep Learning, Online 교육 Christopher Manning,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2.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주요 교수진 레지나 바질레, 자연어 처리, 의료 AI 톰미 자콜라, 기계학습, 확률 그래픽 모델 다니엘라 루스, 로봇공학, 자율주행 3.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주요 교수진 피터 아벨, 강화학습, 자율주행 스튜어트 러셀, 인공일반지능, AI 윤리 트레버 데럴, 컴퓨터 비전, 딥러닝 셋. 케네기 멜론 대학교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주요 교수진 톰 미첼,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마누엘라 벨로소, 강화학습, 로봇공학 루슬란 살라후디노프, 딥러닝, 생성적 적대신경망, GAN 5.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유니버시티 주요 교수진 피날레 도시 벨레스, 인공지능 및 건강산업 라이언 아담스, 기계학습, 베이지안 추론 야론 싱어, 알고리즘믹 AI 온라인 광고 6.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주요 교수진 산집 아로라, 기계학습, 군집화 및 차원 축소 데이비드 블라이, 토픽 모델링, 베이지안 기계학습 엘랏 하잔, 온라인 학습 최적화 7.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유효 교수진 야셀 아부 모스타파, 기계학습, 인공지능 기초 아니마 아난 쿠마르 디브리오닝 텐시오브네 피에트로 페로나 컴퓨터 비전, 이미지 처리 8. 컴퓨터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유효 교수진 존 홉크로프트, 그래프 이론, 기초 알고리즘 AB 윅더슨, 아이론 컴퓨터 과학 복잡성 아이론 모세스 차리칼, 근사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 9. 워싱턴 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주요 교수진 칼로스 게스트린, 기계학습, 그래프 분석 예진 초이,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시다르타 스리니바사, 로봇 공학, 인간 로봇 상호작용 10. 뉴욕 대학교, New York University 주요 교수진 기용현 초, 자연어 처리, 딥러닝 얀 레춘, 딥러닝, 컴퓨터 비전 조안 브루나, 딥리오닝, 그래프 신경망 이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AI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목록은 주요 대학과 그들의 주요 교수진을 일부 소개한 것입니다. AI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갖추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술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실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주요한 조직과 그들이 연구하는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예시입니다. 1. OpenAI. OpenAI는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공개적이고 안전한 AI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penAI는 GPT 시리즈를 포함한 다양한 자연어 처리 및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DeepMind. DeepMind는 구글의 자회사로서 강화학습 및 신경망 기반 AI 연구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알파고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 Facebook AI Research, FAIR. 페이스북의 연구부서인 FAIR은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강화학습 등 다양한 AI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적용되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FAIR, Microsoft Research,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강화 학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대학 연구실, 대학들의 연구실은 머신 러닝, 인공지능, 인지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실은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부터 실제 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6. 기업연구소. 기업들의 연구소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아마존, 애플, IBM 등의 기업은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AI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응용 분야의 개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같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컴퓨팅 기술의 발달이며 반도체 칩의 발전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매우 정교하고 신의 창조의 영역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움직임과 행동을 관장하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인지, 감정, 기억, 학습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뇌는 노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좌우 두 개의 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각, 지각, 운동, 기술, 상상력, 추리력, 언어능력, 통찰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조절, 항상성 유지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노에는 대뇌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뇌 전체의 10%를 차지합니다. 몸의 자세와 근육 긴장도를 교정하여 보다 정밀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평형 감각을 담당하여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뇌줄기 뇌관은 대뇌 방우와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며 수많은 신경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구 운동, 홍채 조절과 같은 시각 반사와 청각 반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다리노의 교네트는 중간 뇌와 숨뇌 사이에 존재하며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고 얼굴과 눈을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숨뇌 연수는 척수와 다리노의 사이에 존재하며 호흡 순환 운동의 조절을 담당합니다. 기능 운동 조절 기능은 대뇌 피질에서 운동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 이는 뇌줄기와 척수를 지나 필요한 근육으로 전달되어 우리는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감각인식 및 해석 기능은 우리 몸의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신호를 대뇌의 피질에서 받아들이고 처리하여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언어 전달 기능은 대뇌 피질에서 수행하며 전두엽의 브로카에서 언어의 발성을, 측두엽의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언어의 이해를 담당합니다. 항상성 유지는 주로 시상하부에서 수행하며 자율신경계 조절 및 호르몬 분비를 통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합니다. 학습과 기억 기능은 대뇌의 측두엽에 존재하는 햄에서 수행합니다. 호르몬 분비 기능은 뇌하수체에서 수행하며 신체의 대사와 생식에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헬스팀은 뇌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뇌사는 뇌관까지 정지된 상태를 말하며 대뇌 피질에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으나 뇌관의 기능은 유지되어 호흡이나 소화가 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와는 다릅니다. 이런 복잡한 기능을 뇌신경망 기능을 담게 해 추론도 가능하게 합니다. 에르데미스를 연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되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그룹들이 엄청 많다고 보입니다. 실패도 좋다 투자하고 응원하는 그룹도 남다릅니다. 제니스 황은 자신감에 최근 인터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사무실, 데이터 센터, 엣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AI 및 HPC 워크로드의 획기적인 성능을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고 더 빠르게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그래픽 카드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작업은 정말 독특합니다. 일부는 과학이고 일부는 예술입니다. 모든 혁신은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합니다. 게이밍부터 데이터 사이언스와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엔비디아의 업무는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수석 과학자 빌리 델리의 핫샷 키노트에서는 생성형 AI를 탄생시킨 하드웨어 성능의 극적인 향상과 머신러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미래 속도 향상에 대한 아이디어도 재미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석 딥 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까지 카짜 시라지 디노바의 감동적인 여정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내 기업 중 일하기 좋은 기업 2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선두기업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테슬라도 무엇인가 큰 것을 내놓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락시 사모으는 그룹도 있는 듯합니다. AI, 전기차, 자율주행, 에너지 저장장치, 분외에 인공칩을 심는 일까지 획기적인 내용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인간과 같은 수준의 로봇 AI는 2030년 이전에 실현된다. 인간과 같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피겨 01도 마찬가지지만 AI 탐지한 로봇이 걸어 다닐 것이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 2022년, 23년 모습 행태에서 2024년의 행동은 손가락이 놀랄 정도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달걀 계란을 손가락으로 깨지지 않게 쥐고 움직인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의 토피다. 기존 H100보다 2.5배 더 빠른 것을 이미 만들었다. 최고 기술 기업과 글로벌 협력해서 블랙웰은 최대 10조 개의 파라메타로 확장되는 모델 추론을 구상하면서 실시간 AI 훈련과 대형어 언 모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초고속 칩을 구축해 컴퓨터를 H100 대비 30배 이상의 효율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TSMC, 삼성도 함께하는 구조이다. 엔비디아는 타이완계 미국인인 젠슨 황이 움직이는 기업이다. 기후테크, 엔터테인먼트, 건강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AI가 작동할 것이다. 시장조사 업체는 AI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대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목적 함수를 설정하고 진행할 수도 있다. 목적 함수는 학습 시스템의 목표를 기술하는 것이다. 심층 신경망의 시냅스 가중치와 그것이 받아들이는 데이터에 의해 기술되는 함수인데 특정 태스크나 데이터 세트를 언급하지 않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학습에서 자주 사용되는 교차 엔트로피 목적 함수는 ImageNet 데이터 세트의 개와 고양이, 구별에서부터 SNS 게시물 배후에 있는 감정 분류까지 모든 인식 태스크 성능을 계산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는 학습 규칙과 아키텍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 등 여러 분야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착시를 일으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블랙박스는 늘 항상 존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왜 블랙박스이고 그 블랙박스를 설명하는 논리는 개발되고 설명되면서 진행되는 것이 그나마 설득력이 생길 것이다. 인간 두뇌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다.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는 대충감이 올 것이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분석해보기로 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AI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입니다. 서부의 명문 대학입니다. 이공계 공대도 두각을 나타내는 학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보면 흥미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지도 궁금하지요? 깨요. 인공지능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모든 규모의 조직이 성장하고 혁신하며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프로그램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원리, 도구, 기술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합니다. 이 온라인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 현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기계학습, 다이브리우닝, 자연어 처리 및 이해, 감동 및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그래프 신경망 GNN, 다중작업 및 메타 학습, 이 과정을 통해 귀하는 다음과 같은 기술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AI를 공부하면 하는 과정입니다. 기성 솔루션의 제약 없이 자신만의 AI 모델과 알고리즘을 구축하세요. AI의 실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 도구 및 알고리즘을 혁신하고 생성합니다. 코드를 효과적으로 디버그하세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모델 매개 변수를 미세 조정하고 최적화합니다. AI 모델의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생성 언어 모델을 구현합니다.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퓨샷 및 제로샷 학습을 수행합니다.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해당 분야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합니다.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콘텐츠의 깊이와 폭. 과정 콘텐츠는 스탠포드 캠퍼스
내 대학원 과정에서 채택되어 실무 전문가가 대학원 수준의 깊이에서 AI 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과 범위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강좌는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스탠포드 교수진이 진행합니다. 온라인 강의 및 자동 채점 코딩 과제, 각 10주 과정에서 녹화된 강의를 시청하고 코딩 및 작문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맞춤형 지원, 1대1 통화, 그룹 근무 시간, 슬랙 또는 이메일을 통해 귀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전담 교육 진행자가 제공됩니다. 과정 진행자는 원래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으며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AI 지식과 기술을 쌓고 싶어하는 100명 이상의 다른 학습자와 합류하게 됩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서로 해당 분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슬랙 협업, 각 과정에는 학습자가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자체 슬랙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룹 통화, 그룹 과제 근무 시간, 시기적절한 주제 토론, 비공식 커피 채팅 등의 실시간 세션에 참여하세요.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 코스에 등록하기 전에 간단한 지원서 10B 20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귀하는 가입에 대한 귀하의 관심 사항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하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톤 능숙도, 코딩 과제는 파이톤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과제에는 기본 리눅스 명령줄 워크플로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학 미적분학 및 선형 대수학 답연수, 도함수를 편안하게 수강하고 행렬 벡터 표기법 및 연산을 이해해야 합니다. 확률이론, 기본 확률, 분포 연속, 가우스, 베르누이 등에 익숙해야 하며 연속 및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 예상, 독립, 확률, 분포, 함수 및 누적 분포,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사람은 크게 전공에 무관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융복합이죠. 문과를 하고 접근한 사람도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학, 생물학, 역사학, 경제학 등 덧립니다. 본 프로그램 헤드 주임 교수는 크리스토퍼 매닝이다. 크리스토퍼 매닝. 크리스토퍼 매닝은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 및 언어학 교수이자 스탠포드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 자료를 지능적으로 처리하고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리제기 신경망, 신경망 종속성 구문 분석, 단어 벡터의 글로브 모델, 신경기계 번역, 질문 응답 및 심층 언어 이해를 포함하여 자연어 처리의 딥러닝을 적용하는 분야의 리더입니다. 그는 또한 스탠퍼드 종속성 및 범용 종속성의 주요 개발자를 포함하여 구문 분석, 강력한 텍스트 추론 및 다국어, 언어 처리에 대한 전산, 언어적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닝은 ACM 펠로우, AII 펠로우, ACL 펠로우이자 ACL 전 회장입니다. 그는 통계적 자연어 처리 및 정보 검색에 관한 주요 교과서를 공동 집필했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NLP 그룹, 스탠퍼드 NLP의 회원이며 스탠퍼드 코어 NLP 소프트웨어 개발을 관리합니다. 엠마 브런스킬, 엠마 브런스킬은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의 종신 부교수입니다. 목표는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몇 가지 샘플을 통해 학습하여 올바른 결정을 강력하게 내리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실은 스탠퍼드 AI 랩, 스탠퍼드 스타티스티컬 ML 그룹 및 AI 세이프티 스탠퍼드의 일부입니다. 엠마는 이전에 카네기 멜런 유니버시티의 조교수였습니다. 엠마 작업은 초기 교수 경력상 국립과학재단, 해군연구소,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전 세계 60개 중 한 개를 받았으며 내 놀라운 연구실 구성원과 함께 여러 최고의 연구 논문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CHI, EDMX3, MITCH 수상, UAI, ORLDM, ITS. 저는 ICML을 조정하는 국제기계 학습협회, International Machine Learning Society, 이사회, 칸 아카데미 연구자문위원회, 스탠포드 교수진 여성 포럼,
운영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이전에는 WIML Women in Machine Learning 이사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하와이에서 열린 ICM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2023의 공동 프로그램 의장을 맡았습니다. 에스테파노 에르몬은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의 조교수로 인공지능 연구소 소속이자 우주 환경 연구소 Woods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의 연구원입니다. 그의 연구는 그래픽 모델에 확장 가능하고 정확한 추론, 데이터의 통계적 모델링, 대규모 조합 최적화 및 불확실성 해소에 강력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신흥 분야의 응용 분야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컴퓨팅 지속 가능성, 첼시 핀. 첼시 핀은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의 조교수입니다. 그녀의 연구실인 아이리스는 대규모 로봇 상호작용을 통해 지능을 연구하며 SAIL, Stanford Artificial Intelligence Lab, MIC, Statistical ML Group EG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리즘을 통해 기계가 학습과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일반적인 지능 개념을 획득하고 실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감각 운동 기술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레 레코베츠는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 부교수입니다. 레코베츠의 연구는 사회, 기술 및 자연 세계 전반에 걸친 현상 연구로서 대규모 사회 및 정보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진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영향력 및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통계적 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조사하는 문제는 대규모 데이터, 웹 및 기타 온라인 미디어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또한 텍스트 마이닝과 기계학습 응용 분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퍼시 리앙은 컴퓨터 공학과의 조교수입니다. 그는 제한된 감독해의 문장에서 의미 표현을 추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특히 흥미로운 점은 심층 언어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풍부한 의미론적 표현, 프로그램 또는 논리적 형식과 이러한 표현을 데이터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확률론적 모델링 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그는 자연어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두 모델링하고 둘 사이의 의미론적, 실용적 연결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마탱규 탱유에미아는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 및 통계학 조교수입니다. 그의 연구 관심 분야는 비볼록 최적화, 딥러닝 및 그 이론, 강화 학습, 표현 학습, 분산 최적화, 볼록 이완, 제곱합, 계층 구조, 고차원 통계 등 기계 학습 및 알고리즘 분야의 주제를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그는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에서 산제브 아로라 교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학부 시절 탱유마는 티싱와 유니버시티에서 앤드루 치치 야오이 CS 파일럿 수업을 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츠는 언어학 교수이자 컴퓨터 과학 교수이자 언어 및 정보 연구 센터 CSLI의 소장입니다. 그의 연구에서 그는 컴퓨터 방법을 사용하여 감정이 언어로 표현되는 방식과 언어 생성 및 해석이 발화의 맥락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탐구합니다. 그는 2005년 저서 The Logic of Conventional Implicatures이 저자이자 계산 믹 아이런 언어학 분야의 수많은 학술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리스 리나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인포랩의 컴퓨터 과학과 부교수로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Group, Pervasive Parallelism Lab, Mike Stanford AI Lab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의 업무 목표는 사용자와 개발자가 데이터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헌은 데이터베이스 이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기계 학습에 걸쳐 있으며 그의 작업은 각각
PODS 2020, SIGMOD 2020, MIG ICML 2016에서 각 분야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논문을 수상했습니다. 인신매매와의 싸움에서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검출기, 팔로딥 다이브, 마이크 미맥스를 포함한 주요 과학 및 인도주의적 노력과 주요 웹 및 기업 회사의 상용 제품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회사를 공동 창립했으며 이 회사는 2017년 애플이 인수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에 CGMOD Dissertation Award, 2011년에 NSF Career Award, 2013년에 Alfred P. Sloan Fellowship, Moore Data Driven Investigator Award를 수상했습니다. 2014년, 2015년 VLDB 초기 경력상, 2015년 맥아서 재단 펠로우십, 2016년 오카와 연구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돌사사딕는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및 전기공학과의 조교수입니다. 그녀의 작업은 사람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자율 시스템용 알고리즘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이 스탠포드대 교수 중 일부의 연구 방향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젠슨 황 회장 이야기를 다시금 안 할 수 없다. 대만계 미국인으로 대만 타이난시에서 출생했으며 9살 때 가족들과 미국 켄터키로 이주했다. 그 후 오리건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1984년에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1992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LSI 로지틱스와 AMD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를 담당했고 1993년에 엔비디아를 공동 설립했다. 오리건 주립대는 미국 대학 순위에서 뒤처져 있는 학교이다. 스탠포드도 서부 명문이라고 해도 앞에 있는 대학들이 많은 편이다. 하버드, MIT, 유펜, 프린스턴 등 쟁쟁한 대학이 많이 있다. 어쨌든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공부하는 분들도 투자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새PD TV는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I를 안다고? 이 정도는 알고 지나갑시다. AI 산업 동향은 매일매일 진전됩니다. 한 달, 두 달이면 발전 속도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네레이티브 생성형 AI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생성형 AI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생성형 AI의 주요 응용 분야는 무엇인가요? 응용 분야는 우선 크게 구분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어 생성,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음악 작곡, 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대표적으로 G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나 LSTM, Long Short-Term Memory와 같은 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생성형 AI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으로는 빠른 데이터 생성, 다양한 응용 가능성,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고비용, 데이터 부족 시 성능 저하, 잘못된 정보 생성의 위험 등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과 기계 학습, 특히 신경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단순히 테크니컬한 언어를 넘어서 현재 디지털 세계의 핵심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분석적 인공지능, Analytical AI이나 전통적인 AI는 이미 수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이를 넘어서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는 창의적이고 지적인 작업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의 비용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경제적 가치와 노동 생산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이가 일목요연하게 동의하는 것은 제너레이티브 AI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며 미래에는 더욱 놀라운 가능성을 안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작곡을 하는 사이트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Unitel.ai는 유명합니다. 아, Aegis Deep Composer도 유명합니다. 필모라라는 곳도 있습니다. 시소네 시스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도 Responsive라는 곳 포함,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Mobius.md 등 다양합니다. AI 네트워크 링크도 의료 분야 건강관리를 포괄합니다. 생성 AI, Generative AI라는 기술은 비정형 딥러닝 모델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복잡하거나 다양한 요구에 맞춰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ChatGPT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한 질문뿐만 아니라 복잡한 후속 질문에도 세밀하고 명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생성 AI는 이전에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보다 의미 있고 유익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생성 AI는 단순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도구를 넘어서 사례에 따라 인간의 창조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부터 게임 개발, 광고 디자인, 제품 개발, 그리고 법률 및 영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생성 AI는 인간의 독창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여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OpenAI의 ChatGPT와 같은 모델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엄청난 텍스트 생성 능력을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 시장과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기는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현실감 넘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정말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상상을 초월해 발전할 것입니다. 이미 그림 작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의 영역은 이미 쉬운 과정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한 명의 마스터가 있으며 다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의료 수술은 AI 로봇이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할 것이며 컨트롤하고 감시하는 의사 한 명이면 종료될 것입니다. 비전이 엄청나게 발전된 AI 로봇 의사는 환자를 원격으로 판단해 진료하면서 처방까지 내릴 것입니다. 오히려 보통의 병은 오진이 없을 것입니다. 과잉 진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문에 대한 DB는 엄청나지만 AI는 종합해서 판단하니 백전백승의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소설이 아니고 현실에 일어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텍스트 생성, 코드 생성, 이미지 생성 등의 분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의 미래를 구체화. 텍스트 생성 분야는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부터 아카데믹한 보고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델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화된 미세 조정 (vertical fine tuning) 기능을 통해 더욱 정교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장을 구성하는 수준을 넘어 문맥과 톤, 심지어는 문화적 뉘앙스까지도 포착하는 놀라운 진보를 의미합니다. 코드 생성,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근에는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이 GPT에 탑재되어 개발자들이 아니더라도 코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코드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비개발자들에게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디지털 민주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창의적 한계를 넘어 이미지 생성 AI는 즉 아이 그림, 디지털 아트에서 광고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도베의 파이어플라이나 미드저니와 같은 플랫폼들은 이미지가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복잡한 감정이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미술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성 합성과 비디오, 차원을 넘나드는 기술,
생성형 AI 기술 사례로 음성 합성은 애플의 시리나 아마존의 알렉사와 같은 기술을 넘어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모방하여 신선한 오디오 콘텐츠를 생성하는 등의 혁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심지어는 영화 산업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와 3D 모델링은 대체 현실 AR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과 결합하여 영화, 게임, 건축, 심지어는 실제 제품 디자인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빠른 발전은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생성 AI는 음악, 생물학, 화학 등 광범위한 산업에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도 이러한 생성 AI의 기반 모델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애플리케이션들도 그에 따라 무수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부터 그 미래까지 생성 AI는 우리의 생활과 산업을 더욱 풍요롭고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언어 생성,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음악 작곡, 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대표적으로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나 LSTM Long Short-Term Memory과 같은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생성형 AI의 장점으로는 빠른 데이터 생성, 다양한 응용 가능성,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고비용, 데이터 부족 시 성능 저하, 잘못된 정보 생성의 위험 등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과 기계 학습, 특히 신경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 세계의 핵심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분석적 인공지능과는 달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어서 창의적이고 지적인 작업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유형은 텍스트 생성, 코드 생성, 이미지 생성, 음성 합성과 비디오 생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형 AI는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인간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생성형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다양한 산업과 생활 영역에 더욱 풍요로운 결과물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은 현대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며 주로 언어 생성,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음악 작곡, 데이터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생성형 AI는 주로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나 LSTM Long Short-Term Memory와 같은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생성형 AI의 장점으로는 빠른 데이터 생성과 다양한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고비용이 요구되고 데이터 부족 시 성능이 저하되며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과 기계 학습, 특히 신경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분석적 인공지능과는 달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디지털 세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간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미래에는 생성형 AI가 더욱 발전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성형 AI의 유형은 텍스트 생성, 코드 생성, 이미지 생성, 음성 합성과 비디오 생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형 AI는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인간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생성형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다양한 산업과 생활 영역에 더욱 풍요로운 결과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다양한 기업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과 업무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시간 대화 작업 수행 AI 로봇, 스스로 판단하는 AI 로봇 등장에 진화한다.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이 연합해서 핸드폰에 구글 GPT를 탑재해 출시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혁신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뜨겁다.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제작하고 있다. 한국 업체도 연구하고 있다. 삼성, LG도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참여하고 있다. 벤처에서는 업스테이지, 업스테이지 등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다. 업스테이지는 아수급 에이스쿱을 만들기도 했지만 업스테이지에 투자한 기업들도 덩달아 주목받는 실정이다. 미공개 기술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된다. 기업은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기업형 AI 모델도 중요하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로봇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작한 영상은 인공지능의 혁신 방향에 대해 산업적 측면부터 기능적 측면 그리고 학습 프로그램까지 커버했습니다. 부족한 차원이지만 이를 토대로 보강해 나가시면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PD TV 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